안녕하세요. 네, 포크박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그 장민호님의 '남자는 말합니다'라는 곡을 구독자분 중에 앤드류 킴 선생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알토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고요. 키를 이렇게 샵 하나, 좌표를 샵 하나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뭐 앞에도 영상을 좀 올렸지만 이렇게 좌표가 샵이 하나 붙었을 때 이게 마이너 곡이면 E 마이너가 될 거고 메이저면 G 메이저가 되겠죠. 앞에 영상에서 좀 올려드렸죠. 쉽게 저 마지막 좌표 샵이 붙는다고 하면 마지막 붙는 자리에서 한음 올라가면 메이저의 키, 한음 내려가면 마이너의 키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끝나는 음이 이제 마이너냐 메이저를 어떻게 아냐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데 앞에 요게 그러면 E 마이너 아니면 G 메이저일 텐데 그러면 이게 마이너냐 메이저냐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끝나는 음이 뭐 1절이든 2절이든 이렇게 끝나는 음이 솔로 끝난다 그러면 G 메이저의 곡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 끝나니까 G 메이저. 이게 E 마이너라고 하면 이제 미로 끝나겠죠. 미로 끝에 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좌표를 보고 키를 찾는 방법 이런 영상에서 아마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남자는 말합니다. 샵을 하나 좌표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말합니다. G 메이저 키로 샵을 하나 붙여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좀한 소절씩 설명을 드리고 연습하시는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리는 거다 보니까 연습하실 때좀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뭐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분들마다 뭐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연습하실 때좀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라고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장민호님 노래 이 남자는 말합니다라는 노래를 못 들어봤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이제 다른 노래들을 이렇게 좀 편곡을 하셔서 부시는 것만 좀 들어봤고 그래서 신청을 하셔서 노래를 좀 들어봤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같은 멜로디가 뭐 2절에서도 또 이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절까지만 쭉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또 불었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려드릴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1절까지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개 소절씩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첫 소절에 보시면 여행을 갑시다 나의 여자여 자, 렐렐레 미래 자, 올때 앞에 펑잉을 어디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연주하시는 분들마다 그런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같은 음이 겹칠 때 당연히 텅잉 하셔야 되고 음역차가 좀 음에 이제 도약하는 음이 음 차이가 좀 크다라고 하면 텅잉을 주시는 게 훨씬 더 음이 좀 안정적으로 잘 들리고요. 그리고 첫 음에 주로 이렇게 텅잉들을 하세요. 딱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음의 소리가 딱 나올 수 있게 첫 음의 텅잉들을 좀 주로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참고들 하시고 첫 음에 텅잉을 하고 연습을 하셨는데 어떤 소절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더 부드러운 또는 뭐 어떤 기교를 서브톤이나 뭐 아니면 밴딩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시려고 빼고 가신다. 이런 거는 이제 응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음 또는 첫 음 또는 도약이 좀 이렇게 크게 도약을 하는 이런 음 차이가 좀큰 음에서는 기본적으로 텅잉을 주시면서 어떤 기교든 뭐 톤이든 끌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앞에를 좀 부드럽게 잡고 가고 싶다 또는 어떤 밴딩이나 첫 음에 쓰는 어떤 기교를 적용하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빠지든지 응용이 되겠지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첫 소절도 후드드 들어가셔도 좋고 부드러운 텅잉으로 해서 드드드 미래 자 이렇게 잡으셔도 될것 같고 미래는 텅잉 주시면 안 되겠지요. 자, 그래서 후드드 미래 좀 부드럽게 빨리 갔다 오시고 운지를 멀리 떨어뜨리면 부드럽게 바뀔 수가 없고 갔다 오는 시간이 길지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살짝 놓는 척하다 좀 잡으시고 시라솔라시 갈 때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라솔라시에서는 라
트시해서 앞꾸밈음을 한번 줘볼게. 그러면 시라 솔라 트르 이렇게 되겠죠. 뒤에는 비브라토 적용하셔서 연결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앞에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불어봤고요. 저는 앞에 후로 들어갔는데 첫음에 부드러운 텅잉으로 드드드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자, 미래 좀 부드럽게 텅잉 넣지 마시고 부드럽게 빨리 바꾸시고 시라 솔라 트르 하면서 비브라토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절 보시면 시레미 미솔 미렐레 시라. 자, 이렇게 올때 D는 뭐 이렇게 비브라토 연결하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쓰시고요. 자, 시레미 올라갈 때 요번에는 여기도 지금 시레미 이렇게 있고 여기도 시레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사로 노래하실 거 아니니까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한번 줘보면 시레미 갈때 앞에를 좀 이렇게 좀 밴딩으로 아우레미 이렇게 가셔도 되고, 자, 이 미를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비브라토로 채우신다라고 하면 아우레미. 그 다음에 솔로 갈 때는 당연히 어떤 뭐 텅잉을 주시든 밴딩을 주시든 요 소리에다 뭔가를 주셔야 되겠죠. 미아 미렐레시라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뭐 텅잉 밴딩을 주셔도 좋고 소리는 작게 잡을수록 듣기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밴딩을 주셔도 아우 하고 뒤까지 올리지 마시고 아우 줄였다가 그 다음에 미렐렛이라는 조금 더 키워주시면서 조금 더 크레센도 시키시면서 내려와서 비브라토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저는 시레 미로 올라갈 때 트르 앞꾸밈음 또 상행할 때 쓰는 앞꾸밈음 적용을 하고 비브라토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요 미는 굳이 안 하고 비브라토를 끌고 가다가 밴딩으로 립밴딩으로 그냥 부드럽게 연결을 하고 미렐레시라 이렇게 해서 비브라토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뭐 시라를 내려올 때 이렇게 바짝 붙이지 마시고 좀 떨어뜨리면서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떨어뜨리면서 하향할 때 쓰시는 꾸밈음 좀 부드럽게 적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소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처투성이 병들어 버린 당신까지 이렇게 와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시레미로 올라가요. 그래서 요 부분에 꾸밈음을 앞에다 하나 줘보면, 자, 이 부분도 코드톤 구성음 이용해서 한번 시에다 꾸밈음을 줘볼게요. 어렵지 않게 알고 계신 어떤 뭐 많이 공부하셔서 이 적용하시는 거 말고 좀 어렵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시는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해보시는 게제 생각에는 훨씬 더 잊어먹지도 않고 좀 조금 그 다음 걸또 알고 싶어 하실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될것 같아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해봅니다. 자, 시렐레 미레 이렇게 똑같이 가는데 앞에다가 꾸밈음을 자 레를 줘볼게요. 자, 솔시레 중에 레를 한번 꾸밈음으로 줘고 레시렐레 미레 자 이렇게 꾸밈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시라 솔라 시 운지 부드럽게 바꾸고 소리는 좀 작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로 올라갈 때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트르 해서 앞꾸밈음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레 미는 짧아야 되겠지요. 시레 미 하고 미가 짧게 나면서 줄어들어야 그 다음에 여유 있게 불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당신까지 한번 불어보는데 시레 뭐 아우 하고 줄이셔도 좋고 따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 꾸밈음 레를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데크레센도를 얼른 줄여놨고요. 자, 그 다음 소절은 여행 가서 낫게 하리다. 자, 미미랄라 시라솔 미레미솔. 자, 운지가 좀 빨리 가야 되는 솔 미레. 자, 미레미솔을 다 붙이시는 것보다는 미레미솔.
자, 미, 레, 미, 솔.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이를 조금 띄워볼게요. 자, 미, 라로 올라갈 때도 미, 솔, 라 중간에 솔을 하나 또 넣어볼게요. 미, 솔, 라, 라, 시, 라, 솔, 미, 레, 미, 솔. 조금 끌고 가보겠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솔을 미솔 솔에서 나로 갈때또 앞구미음 적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미솔 트르 비브라토 가다가 이라안 하시고 밴딩으로 가셔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고요. 라솔 미레 미솔 사이 조금 더 떨어뜨려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솔 올라갈 때 비브라토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이 좁아서 이 시레 미에 올라오면서 소리를 크게 잡지 마시고 작게 잡아서 아우 하고 얼른 줄이시고, 자, 박자가 이 부분에 커서가 왔을 때딱 미, 미안 맞추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미가, 자, 요쯤에 와서 나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미, 솔, 라가 맞춰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줄여놓고 숨 쉬자마자 얼른 들어와서 미를 맞추시는 것보다 조금 여유 있게 들어와서 미솔라. 자,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릴 거란 얘기죠. 자, 요 부분을 한번 여기까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미가 데크레센드가 어떻게 작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미가 어디서 나는지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불어봤고요. 그래서 보셨겠지만 미가 딱요 부분에 맞지 않아도 오히려 조금 더 여유 있게 쉬시고 뒤에 박자를 조금 빠르게 잡아서 미솔 드르 자 이런 식으로 꾸밈을 쓰셔도 좋고 그냥 멜로디를 잡아 가셔도 괜찮고요. 자 그렇게 박자를 조금 응용을 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소절 보시면 자 미미미시 솔솔솔 미레시라 미레시라시 여기까지 이제 한 번에 오실 건데 자 텅잉으로 갈게요. 후두두시 따우두두 이렇게 텅잉 밴딩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후두두시 따우두두 미레시라 자그 다음에 미레시라시는 작게 부드럽게 빨리 가면서 끝에 또 라시 올라가죠. 자 상행할 때 쓰시는 앞구미음 트르 하면서 비브라토로 연결하시면 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자,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라에서 미로 올라갈 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도약하는 음이 음역대의 음의 차이가 크죠. 그음 차이가 크니까 이런 부분에는 텅잉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텅잉으로 가실 건데 밴딩 같이 적용하시면 따우 밴딩 가면서 텅잉 주시고 자 미레시라에 또 따우 텅잉 밴딩으로 해서 레시라시는 부드럽게 빨리 오시면서 끝에 트르 또 라시 가지고 트르 적용하면서 비브라토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소절 보시면.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자, 귀르니까 여기 당연히 비브라토 이제 뒷부분에 자연스럽게 비브라토 연결하시면 되는데 자, 좀 길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끌고 가다가 비브라토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미미미 솔시 올라갈 때 자, 솔에서 시로 밴딩을 주면서 이제 비브라토로 연결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라솔 라는 운지 부드럽게 뭐 굳이 텅잉이 뭐, 소리 몇 개가 있다 세지 마시고, 라솔라는 부드럽게 가면서, 역시나 뒤에 라도 밴딩으로 올라가서 비브라토 처리를 해볼 거고, 자, 뒤에는, 앞에도 밴딩을 주셨으니까, 솔라 올라갈 때는, 뭐, 상행할 때 쓰시는 앞구미음을 적용하시면서 비브라토로 연결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이렇게 한번 불어봤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뭐 밴딩으로 처리하시고 비브라토를 연결하셔도 괜찮고, 상행할 때 쓰시는 아쿠미뭄을 적용하시면서 작게 만들어서 또 비브라토로 연결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절 보시면,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까지 이제 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고맙고요. 감사해요. 요 부분은 좀 작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남자는 말합니다. 자, 요 부분은, 좀뭐이 노래에서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칼톤을 쓰실 수 있는 분들 좀 칼톤을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아래 C였지만 지금은 높은 C예요, 이 옥타브 C.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꾸밈음 레를 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레이에서 C로 올라오는데 꾸밈음을 레, 남자는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 C를 그냥 밴딩을 처리하면서 그 다음에 텅잉으로 나머지를 처리하셔도 괜찮고, 레부터 시까지를 글리센도로 쭉 올리면서 또 텅잉으로 나머지 음들을 처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칼톤을 만약에 적용을 하실 수 있다, 소리를 내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칼톤을 세지 않게 약하게 좀 주시면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뒤에 고맙고요, 감사해요는 작게 불면서 역시나 밴딩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작게 처리를 하고 뒤에는 데크레센도 내리겠습니다. 자, 꾸밈음 레를 레이에서 C로 밴딩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 지금은 레에서 C로 밴딩으로 그냥 바로 올라갔고요. 자, 레부터 C까지를 글리센드로 쭉 올라가면서 밴딩을 주면, 자, 거기에 칼톤도 한번 살짝 줘볼게요. 칼톤도 좀 살짝 줘봤습니다, 앞쪽에. 자, 이렇게 해서 레부터 C까지를 글리센도로 싹 올리면서 그 다음에 뭐 칼톤도 좀 주고 비브라토도 좀 줘봤고요. 고맙고요, 감사해는 밴딩으로 좀 작게 불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소절 넘어가 보면, 레미솔라라시라솔 미레미미솔. 자, 요렇게 왔어요. 그래서 음은 개수가 몇 개인지는 굳이 안 쉬셔도 될것 같고, 레미솔라로 올라갔을 때, 자, 이 부분도 뭐 앞구미몸이나 또는 밴딩 적용하시면서 비브라토로 연결을 하고 가시다가, 자, C에 립밴딩으로 좀 처리하시고 라솔 미레. 자, 끌고 가시다가 밋밋솔이 아니라 밋솔솔 이렇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밋밋솔, 밋밋솔이냐 밋솔솔이냐. 자, 뒷부분은 끌고 가시다가 그냥 미 하나만 하시고 밋솔 끌고 가시다가 비브라토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그 뒤에는 똑같은 소절이 반복돼서 나와요. 가사가 좀 바뀌었고, 똑같은 멜로디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1절까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플레이를 해서 한번 불어볼 거고요. 연습하실 때그 혹시 안 쓰시던 기교라든지 또는 뭐 기교를 가능하면 하나씩만 적용하지 마시고 쓰실 수 있는 기교들을 지금처럼 조금 연결을 하시면서 톤도 좀 크레센도도 시켰다가 소리도 좀 작게 시작됐다가 밴딩이나 이런 꾸밈음을 주실 때는 좀 뒤를 작게 잡으셔서 또 다시 살려놓으시면 아무래도 좀 이런 볼륨이 조절이 좀될 테니까 훨씬 더 듣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설명드린 대로를 한번 1절부터 플레이를 한번 해서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드린 대로 한번 1절까지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자, 연습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들 조금씩 참고하셔서 연습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포크박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